단편 줄거리. 단편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는 우리들은 졸업 후 회사를 나와 팀을 만들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지만 인지도가 전혀 없던 우리들은 인지도를 얻기 위해 플래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한다. 시드락과 혁훈의 합작 애니메이션 식맨 아멘이 좋은 반응을 얻고 우리는 고무된다. 한편 각자 일주일에 한 편씩 만들어 올리자는 계획을 짰지만 객기로 건방을 떤 데빌, 즉 나는 일주일에 두 편을 만들겠다는 무모한 공언을 하는데. 다큐멘터리 오인용! 이 애니메이션은 미숙하지만 열정 가득했던 20대 그 시절 정신없이 창작물을 쏟아내던 오인용에 대한 내 기억들의 나열이다. 아직도 오인용을 기억하고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위해 만들어본다. 스피디한 진행을 위해 경언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창호 이병의 타령사건. 자, 이렇게 혁군과 시드락의 식맨아맨이 인기를 구가할 때 과연 나는 일주일에 두 개를 만들었냐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했다.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든 말이다. 하루에 네다섯 시간밖에 못 자고 죽어라 만들었다. 말이 쉬워 일주일에 두 개지. 일주일에 하나 만드는 것도 미친 짓인데 두 개라니. 왜 나는 내가 한 말을 스스로 깨고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현명함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냥 강박관념이 있었던 걸까? 말뚝박기, 용의 굴. 사실 이 두 개는 혁훈이 아이디어를 준 건데 아직도 이 녀석은 이걸 가지고 놀린다. 밀크커피 3편, 인간 시리즈 5편, 미안하다 얘들아, 사이버 수사대 뽀뽀공구리 1편, 김창호 이병의 타령 사건 1편 등 두 달 동안 참 많이도 만들었다. 중간에 일 때문에 외근이 많은 주에는 한 작품만 만들었으니까 대강 열댓개 된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날림으로 제작을 한 터라 퀄리티는 상당히 조악했다. 지금 보면 창피할 정도로 말이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차라리 여러 개의 퀄리티 낮은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기획해서 퀄리티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반박의 여지 없이 맞는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제대로 된 팀일 때 가능한 말이다. 우리 다섯 명의 실력을 제대로 직시하면 2년제 전문대학을 갓 졸업한 훈내기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경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다양한 장르의 여러 작품들을 짧은 주기로 최대한 노출하고 그중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이 있는 작품을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집중 공략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거창한데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걸 한 거다. 이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뭐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괜시리 거시적인 시각으로 저 멀리 바라보고 신중하게 움직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시작하기도 전에 우린 안 될 거야가 결론일 때가 많으니까 말이다.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 아무튼 일주일에 두 작품을 만드는 미친 짓을 두 달 동안 하면서 우리가 얻은 수확은 상당히 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혁군과 시드락의 식맨아멘 그리고 내가 만든 김창호 이병의 타령사건이 바로 그 수확이다. 김창호 이병의 타령사건은 우연히 탄생한 작품이다.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한 작품밖에 못 만든 주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어기게 돼버리는 그런 위기가 있었다. 데드라인 하루를 남기고 어떻게 해서든 두 개를 맞추기 위해 고민을 했다. 아시앙! 하루 만에 어떻게 하나를 만들지? 아, 맞다. 군포범우 시절. 이병! 김! 장! 으! 아우, 시끄러워! 야, 좀 조용히 해.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준 이미 칸나 새낀 뭐래니? 코조 탁치라오! 자취하던 시절 창호는 매일 이상한 관등 성명을 대며 우리들에게 갈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우리끼리 대본도 없이 재미로 김창호 이병의 타령사건이라는 것을 녹음한 적이 있었다. 그때 녹음했던 음원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급히 창호에게 전화를 했다. 고맙게도 창호가 시간을 내서 와줬다. 서둘러 녹음을 했다. 그리고 작업에 바로 들어갔다.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스케치도 없이 대강 막 그리고 애니메이팅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림에 음원을 얹은 수준일 뿐. 그렇게 밤을 꼴딱 새서 겨우 완성시킨 뒤 업데이트 숫자를 겨우 맞출 수 있었다. 일주일 뒤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 24시간도 걸리지 않은 개발세발 만든 애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플래시 파일이 식맨아멘의 조회수를 훌쩍 넘어버린 것이다.
믿기지 않는 숫자 50만.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우리 팀원 모두가 놀랬다. 와, 뭐냐? 이 미친 조회수는? 야, 데뷔라! 대박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스스로 고민에 빠졌다. 이게 왜 인기가 있지? 그리고 조금 허탈하기까지 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열심히 만든 것보다 이런 음직 그림이 이런 큰 인기를 얻다니. 김창우 이병의 탈영 사건을 분석해보았다. 김창우 이병의 목소리를 담당한 같은 과 동기 김창우라는 친구의 목소리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 유니크한, 당시 우리 자취방에서는 구박만 받던 그 천덕꾸러기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통한 것이다. 놀랍도다. 그리고 군대. 우리나라 예비군은 300만 명에 육박한다. 아니, 인방위까지 합치면 그 수는 2배 이상일 터. 60만 대군의 현역과 예비군, 민방위.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라는 소재는 무조건 통할 수밖에 없었다. 김창호라는 유니크한 목소리를 가진 성우와 군대라는 소재가 통한 것이다. 그렇다면 식맨아멘에서 검증된 혁군의 목소리도 함께 섞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가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건 바로 내가 가진 생각은 아주 단순하다. 남들보다 두 배 더 노력하면 두 배 더 잘 살 수 있다. 지금이야 개소리지만 당시 2002년에는 그게 가능한 시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5인용을 시작한 건 축복이었다. 우리 모두 투표에 꼭 참여해서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생각은 아주 단순하다. 남들보다 두 배 더 노력하면 두 배 더 잘 살 수 있다. 지금이야 개소리지만 당시 2002년에는 그게 가능한 시대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5인용을 시작한 건 축복이었다. 우리 모두 투표에 꼭 참여해서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